아, 활동을 안 하시고 이제 유튜브로만 자꾸.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정책들이 뭐 저하고 좀 달라요. 정책이? 네. 정책을. 정책이 좋은데. 맞아. 정총을 잘 정책을 잘못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이 공화당 정부의 그 뭐 이렇게 표 받은 걸로 보면 작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이 숫자라든가 그 이 단결력 같은 걸로 보면 네. 2년 안에 끝냈을 일을 갖다가 계속 헛방을 놓는 거야. 대포를 저기다가 들고 쏴야 되는데 어느 데다 갖다 계속 쏘는 거야.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네. 눈치방을 공격할 게 아니고 국진당 적당을 예, 예. 공격했어야 돼요. 예, 예. 제가 지금 반성해도 몇 번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국진당 공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들을 안 들어. 안 그러면 해체될 뻔했네. 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했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국진당 그건 아주 별로예요. 어쨌든 문재인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예. 어? 저는 예. 그, 예. 거기서 달라요. 거기서. 알죠. 저는 문재인을 공격할 게 아니고 좌파 독재성과 얘를 이 반란 이 주새끼들을 국진당을 조져야 된다. 예, 얘네들을 공격해야지만 대통령도 구하고 우리 공화당도 산다 당원이에요. 예예. 얘기했는데 뭐 전혀 말들 안 들어. 이 지도부가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당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결론을 놓고 봐요. 결론 다 지나가고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게 공격했던 문지방이 꺼내준 거예요. 국민의 적당은 지금도 사실은 안 꺼내줄 놈들. 예 맞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안 꺼내줄 놈들인데 빨갱이들이 꺼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와서 뭐 빌붙으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안 꺼내줄 놈들이라고 이놈들이. 네. 근데 문재인이가 딱 알아채리고 얘가 먼저 꺼내줘버린 거야. 꺼내주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당황했죠. 갑자기 사실은 3월달쯤 풀어줄 걸로 저는 예상했어요. 네. 선거 직전에 예. 선거 직전에 풀어줘야지만 다들 그렇게 예, 예. 선거 직전에 풀어주면 여러 가지 저긴 뭐야 예. 그 문정부한테 유익이 와요. 막 뭐 일찍 풀어줬다고 난리치는 자기네 편도 좀 덜할 거고. 그런데 12월달에 그렇게 풀어줘가지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달, 세 달 일찍 풀어준 거지. 두세 달을.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죠. 어쨌든 딱 한마디예요. 뭐 다른 뭐 정책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공격하던 문정부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뭐 공화당의 저는 염원이 정권 쟁취보다도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게 이게 뭐 목적 아니었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정권도 이제 차지하면 되지만 일단은 대통령 구해내고 그 다음에 정권 차지할 이런 생각들을 쭉 해야 되는데 아 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막 친하게 안 돼요. 친하게 안 돼요. 책임 당원이세요? 아 아니에요. 일반 당원. 그 제가 시발황이라 그러는데 시발. 이 시발황 때문에 주저진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맞아. 어쨌든 뭐 대통령 나오고. 예. 뭐 복권도 됐고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가 복권 명예회복은 시켜드려야죠. 명예회복도 해드리고 그래야죠. 돈도 찾아줘야죠. 돈도 찾아줘야 예 맞아요. 추진금 내고 그래서 공화당이 사실은 잘 이렇게 작으면서도 똘똘 뭉친 애가 별로 없어요. 좌빨들이 있지 통진당 막 이런 경우 예. 그 얘네보다 더 세질 수 있는데. 네. 뭐 말하면 뭐래요. 아. 네가 해라 그러면 시켜줘야 하지. 아 저 보고 하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 좀 앞장서시죠. 근데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가가지고 뭐 그럴 건 없잖아요. 아.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켜 있는 거죠? 켜져 있어요. 지금 얼굴은 안 나가시고 얼굴 내 보이면 안 되죠. 네, 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뭐 조심. 저기 저 집 찾아서. 집. 서울집. 네. 내 걱정 찾아. 그지 또. 그거 다 보죠. 찾았어. 네, 그것도 찾아드려요. 이 정도 보면 열 번은 때려 엎었는데.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아이고 저거 당원이신데 우리 공화당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국민의당도 해체시킬 수 있었는데 문재인만 때려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서 62적부터 이렇게 자꾸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국진당이 해체됐을 거라면서 그러시네요.